안녕하세요. 본의 아니게 직장인 브이로그가 되었네요. 특히 야식 먹방이라 그럴까? 자, 오늘은 접대 한번 찍었거든요. 그게 뭐냐? 짜 구리를 먹었는데 너무 맛있어가지고 한 번 더 찍어보겠습니다. 자, 요거입니다. 요거 보이스 번쩍번쩍한 거 비닐 아직 안 뜯었어요. 자, 비닐 뜯고 한번 맛있게 먹어볼게요. 아, 야식 먹으면 안 되는데 내일 운동 빡세게 해야 되겠다. 소리 마라, 소리. 자, 내용물은 이렇게 생겼고 이렇게 생겼습니다. 그리고 물들어 이동해 보겠습니다. 요게 단점이 한 3분 정도 참아야 돼요. 뭐 3분 뭐 금방이 지나가죠. 뭐 안 그런가요? 자, 한 번 더 먹어보겠습니다. 드디어 시간 다 됐습니다. 자, 그러면 물 버리러 이동해 보겠습니다. 기대됩니다. 아, 물 이동하기 전에 물을 버리기 위해서 구멍을 내야 합니다. 잘 구멍을 내서 물을 버릴게요. 맞습니다. 자, 내용물을 보여주기 위해 화면을 꺾을게요. 뭐 제가 뭐 전문 뭐 먹방 뭐 그런 건 아니니까 러프하게 찍을게요. 두둥 두둥 두두두두. 전에는 물 쫙 빼가지고 윤기가 없었거든요. 근데 이번엔 물을 조금만 빼고 하니까 윤기가 있네요. 좋아요. 아, 기대됩니다. 짱입니다, 짱. 그리고 참고로 이 회사에서 PPL 받은 거 전혀 없어요. 회사에서 먹으라 그래서 먹는 거예요. 이렇게 먹고 나서 열심히 운동을 해야 돼요. 운동을 안 하면 살 겁나 찌거든요. 그동안 운동했던 게 도라미 타버리면 됩니다. 이렇게 먹고 유산소 꼭 하세요. 다이어트는 유산소, 살 빼는데 유산소. 오케이? 근데 유산소만 하면은
안 좋아요? 꼭 근력이랑 꼭 해야 됩니다. 근력. 안 그러면은 근력 다 빠집니다. 오케이? 그래서 유산소하고 근력 하는 걸 추천하겠습니다. 역시 라면은 밤에 먹어야지 맛있어요. 안 그런가요? 다들 공감할 거예요. 와, 은근 맵네요. 은근 전에는 몰랐는데 은근 매워요. 끝. 진짜 맛있어요. 지금까지 먹어본 비빔 라면 중에 최고인 것 같아요. 최고봉.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진짜 짱입니다. 뭐 스파게티도 먹어보고 뭐 사철 라면도 먹어보고 뭐 골고루 다 먹어봤는데 요게 최고입니다. 최고. 오케이? 또 먹고 싶다. 아무튼간 좋아요, 구독,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. 그리고 좋은 댓글 꼭 달아주세요. 제발.